첫 번째 인터뷰 권코에드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 영뚜루입니다. 세 번째 인터뷰 나일입니다. 하이, 엠 제이투엔. 안녕하세요, 제이투엔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요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보셨나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Q&A 영상을 따로 준비했는데, 오늘은 제 친구들과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Q&A를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네. 첫 번째 인터뷰 권찬 씨께서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그 전에 혹시 남긴 질문이 여기에 영상에 안 담겼다면 원래 있는 Q&A 영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이름과 네. 나이 말씀해주세요. 저의 원래 네임은 진석리이고요. 진석이고 나이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얼굴이 영해 보이지만 한국 나이로는 올해 27살이 되었고 미국 나이로는 생일이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26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취미나 관심사는? 네, 취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처럼 춤추는 거나 뭐 그런 거 더 좋아하는데, 요즘에 생긴 취미는? 약간 가사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들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들 가사 분석하고, 혼자 약간 시 공부하는 것처럼, 시 읽는 것처럼 하고 있고, 또 약간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는 교차편집 무대나 무대 영상, 퍼포먼스 영상 보는 거 좋아해요. 약간 역시 일과 취미가 거의 붙어있다고 볼 수 있죠. 관심사가 똑같아서. 그러면 친구, 왜 아이돌 관련 질문을 좀 드리면, 좋아하는 아이돌 중에 보이그룹도 있고 걸그룹도 있고 솔로 아티스트도 있을 텐데 소개해 주실. 아,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제가 아이돌 판을 많이 좋아하니까, 아이돌 판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제 채널에 올라가는 아티스트들은 다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제가 관심이 있어야지 영상도 전문성 있게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 관심도가 높은 그룹들만 리액션을 하고, 정이 잘 알고 있어서 멤버들 배정해줄 때도 색깔이 어울리는 사람 맞춰주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한 팀씩만 뽑자면 보이그룹은 역시 방탄소년단 저의 몇 년 됐잖아, 5, 6년째 이고, 걸그룹은 근래에는 이제 트와이스? 딱 아이들 중에 지금 1티어를 제 마음속에서 누구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고급영화 등장. 1티어 자리를 두 그룹이 다투고 있고요. 솔로 아티스트는 아이유님이 아무래도, 근데 요즘 또 현아님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그 자리도 경쟁 중이지만 역시 아이유님이 1편. 아,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영상에 리액션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네네. 리액션하기에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네.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강한 그런 팀들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떠오르는 그냥 저희가 했던 리액션 중에 뭔가 제일 재미가 있고 임팩트가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은, 청아님의 플레이 리액션 찍을 때도 뭔가 그 퍼포먼스가 너무 짜릿해가지고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뭔가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찍었을 때도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약간 그 뭔가 그 짜릿함들?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뭔가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강한 팀들이 인상 깊은 것 같은데, 권찬 씨는 리액션 했던 것 중에 어떤 팀이 인상 깊었어요? 여러 개 리액션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다 재밌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아이돌이 나오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투바트? 투바트 나오면 정말 퍼포먼스도 그렇고 진짜 찐으로 막 저기서 맞아 맞아, 투바트 분들도 좋고 블랙핑크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블랙핑크는 너무 무대마다 맞아 맞아 압도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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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블랙핑크다. 투바트, 아, 우리 투바트 우리 투바트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어 영돌입니다. 우선 저는 춤 관련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보통 한 곡의 전체 안무를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죠. 사람들 이제 저희 준비 기간에 되게 궁금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완곡을 할 때는 곡마다 당연히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 두 번 정도 연습은 해야지 이게 좀 익는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딱 시간으로 합치면 뭐 4시간?
정도면 되겠지만 이게 2시간 2번 정도는 해줘야 완곡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진짜 최대한 빠르게 한 거는 최근에 형과 같이 했던 아이들 화 안무 배우기 챌린지를 1시간 50분? 정도만에 완곡을 했는데 이게 빨리 집어넣었잖아요. 빨리 나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빨리 사라져가지고 지금 후렴구밖에 안 남아있어 머릿속에서. 두 번째 알았죠. 두 번 정도 연습은 해줘야 완곡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정말 많은 곡들을 커버했는데 췄던 춤들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뭔가 떠오르는 거는 뭔가 제가 혼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태민님의 크리미널? 안무가 그 3절이 완전 폭주하잖아요. 근데 진짜 찍는 순간에 아 이게 체력이 안 돼서 그 폭주가 안 되는 거야. 뭔가 내 마음속은 폭주를 하고 싶은데 내 몸이 그 폭주를 못 견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폭주하고 안정적으로 돌아야 돼. 근데 그게 좀 어려웠어서 뭔가 그게 좀 인상 깊고 또 약간 아이돌 그룹 안무 생각하면 온 네, 댄스 브레이크가 아 나는 이건 안 되겠다 그 두 번 톤 턴은 안 되겠다 라고 느꼈던 것 같고 낯샤리도 좀 소화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 뭔가 몇 번을 해도 아 이게 그 태가 잘 안 난다고 해야 되나? 형은 뭐가 제일 저도 근데 딱 이 세 곡이 제일 공감되는 곡이긴 해요. 저도 딱 태민의 크리미널이 딱 어렵다고 느낀 게 일단 처음 후렴이 뭔가 그 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온이 워낙 또 댄스 브레이크까지 화려하고 나시아이도 진짜 여자곡 중에 뭔가 나시아이가 해도 해도 디테일을 살리기 어려운 거. 워너비보다도 더 어려운 거 같아. 네, 워너비는 좀 더 뭐랄까 좀 더 단순하게 열심히 추면 좀 더 그래도 살릴 수 있는데 나시아이는 뭔가 열심히 춘다고 살리기 어려워. 그 다음 질문은 도전해보고 싶은 춤이 아직 있나요? 아직 있나요? 남아있나요? 도전하고 싶은 춤? K-POP은 그래도 평소에 많이 하니까 약간 좀 새로운 장르? 어릴 때부터 약간 무용이나 발레 이런 걸 배워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만 해봤어요. 약간 완전 다른? 조금씩 깨면서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우리가 다 같이 못 만나니까 그냥 다 같이 만나서 출 수 있는 막 아이즈원이나 트와이스 옛날 타이틀곡 이런 것도 사실은 하고 싶기도 하고 K-POP은 그래도 도전할 시기 드는 건 딱히는 없는 것 같아. 약간 그래도 나는 즐기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도전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춤 영상을 계속 올리실 건지. 아마도 저는 그래도 만들고 싶어요. 춤 영상을 만들고 싶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보면서 깨달은 게 아 내가 춤을 끊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뭔가 춤을 끊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정말 바빠지면은 지금처럼 뭔가 빠르게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춤을 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또 제 삶의 일종의 돌파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춤 관련 질문이 아니라 시간 활용 관련 질문인데요. 네네. 춤추시는 영상들을 보면 끼낭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그런 끼왕을 어떻게 누르고 준비를 하셨는지 하는 질문. 아 너무 귀엽다 질문이. 저는 약간 놀 땐 놀고 할 땐 하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쉴 때나 이제 좀 하기 싫을 때야 음악 많이 듣고 근데 뭐 춤에 그때는 이제 제대로 출 줄 몰랐어가지고 오히려 흥을 방출하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계획형 인간이어가지고 작업 플랜을 좀 꼼꼼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냥 끼나 끼 나도 뭔가 좀 참고 그럴 때가 있었고 약간 그냥 스트레스 해소 정도? 노래방 가는 정도? 노래방 가고 맞아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는 가능했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면 위의 질문이랑 비슷한데 이제 자기가 춤을 배우고 싶은데 학업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좀 꾸준함에 미덕을 믿는 편인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 많잖아요. 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도전을 행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춤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일주일에 뭐 2시간만이라도 조금씩 뭐 후렴구 안무 배우고 1절 안무 배우고 이런 게 꾸준히 쌓여가다 보면 뭐 세 달에 한 곡 정도 완곡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무브를 따라하던 기본기도 우연히 재밌게 늘게 되고 도전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춤도 추고 뭔가 자기 할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2-3시간 우리가
모두 꽉 채워 쓰지가 않잖아요. 그치. 살면서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리고 좀 쉬는 버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뭔가 그럴 때 뭔가 귀찮음을 이겨내고 뭐 사실 유튜브에도 뭐 튜토리얼 이런 영상들이 많으니까 도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인터뷰 나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대라고 하셨는데 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나요? 저는 뭔가 공부 말고도 좀 뭔가 배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좀 배우고 그걸 하면 좀 잘하면 또 칭찬받잖아요. 뭔가 그런 과정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뭔가 학습욕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뭔가 좀 내용 배우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었어가지고 학업 성적은 그래도 좀 전 꾸준히 상위권이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뭔가 그런 호기심 이상의 이제 의무감과 책임감과 도전의식 등으로 좀 도끼를 품고 공부를 했죠. 재미로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서 네. 힘들었던 점 또는 후회했던 점 이러고 이렇게 후회했던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저는 서울대학교가 정말 좋은 게 진짜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진짜 머리가 비범한 사람도 많고 지금 돌아오면 좀 저처럼 좀 잡기에 능한 이것저것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 어학력 좋은 친구들도 진짜 많고 뛰어난 애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도 물론 있긴 했지만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배우고 영감을 받고 아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다 패션 그런 것들 좀 느낄 때가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뛰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직업 관련 질문을 네. 좀 드릴게요. 네. Do you do part-time jobs? 아, 네네. 네. How do you manage dancing and everything all together? 아, 이게 아까 나왔던 질문에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생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네, 제가 독립을 한 건 아니지만 용돈 등과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왜냐면 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일정하지 않고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과외 학생들 공부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고 종종 이제 동영상 작업하는 외주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는 제가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좀 플래너를 잘 활용해서 제 시간들을 나누고 의외로 저도 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직업 특성상 개인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프리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결국엔 취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오 처음 알았는데요? 아 그래요?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졸업을 할 예정이고 취업할 생각이 있긴 합니다. K-POP 소속사에 들어갈 생각은? 아 이게 약간 영어 질문이었는데 약간 질문이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아이돌이 될 생각이 있냐 이런 류의 질문이라고 느꼈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아티스트로서 그 소속사에 들어갈 생각은 없고 지금 정도 사랑을 받고 지금 정도의 나를 표출할 수 있는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소속사는 이제 그런 직원으로서 들어갈 수는 있겠다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뭐 지금 정도라면 유튜버도 충분히 그럼요, 사랑받을 수 있는 시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올해 2021년 네. 신축년인가요? 아, 네. 올해 목표가 있다면? 아 올해 목표가 있다면 일단은 제가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한 만큼 감사하게도 큰 보상과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업적을 이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좀 제가 진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한다면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친구들과 잘 지내고 좀 저는 즐기는 삶을 계속 영위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즐기는 삶. 올해 소망하시는 것들 다 이루고 저도 좀 네. 많이 써주시고 네, 다시 돌아온 첫 번째 인터뷰 권콜드입니다. 네, 뭔가 인상 깊었던 재밌는 질문들이 좀 남아서 그런 질문들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촬영 장비를 어떤 거 쓰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촬영 장비가 한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 카메라는 소니 RX100M5 쓰고 있고
짐벌로는 페이유 G6 Max 쓰고 있고 부가 장비로 이제 핸드폰 아이폰 SE2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올해 뭐 아직 시국 때문에 자유롭진 않지만 네. 여행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요즘은 휴양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발리 이런 선셋 예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좀 힐링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고 그리고 네. 우리 네. 엄청난 아티스트 나일 씨의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일 씨 한 구독자분께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아, I love you too. 아, 네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장난 아니고 방예담님 닮았다는 댓글이 또 많은데 네네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 네 방예담님 닮았다고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었고 거든요? 어 그래요? 네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형 아니냐고 방금 예담이 형 아니냐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트레저 팬분들이 저를 되게 같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뭔가 박예담님 예전에는 이세영님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그 세븐틴 도겸님 그리고 비투비 서은광님 닮았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어쨌든 캐릭터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렇죠. 아 걔 박예담 닮았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 얻은 거는 좀 좋은 것 같더라. 그럼요 그럼요. 댓글 중에 네네. 보조개를 네. 만져보고 싶다는 제가 대리로 한번 네.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있어요. 제가 매력 포인트시죠. 꽤 깊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생기지? 이뤄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야, 여기 마지막 질문이군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프렌드 관찬이 그리고 영또르 그리고 나일과 함께 Q&A 영상 찍어봤는데요. 뭔가 처음 찍었던 Q&A보다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Q&A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이 해결해 주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